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맞나요? 네. 네. 오늘 나오신 분 누구시죠? 이웃집 마녀입니다. 이웃집 마녀. 이웃집 언니입니다. 이웃집 언니. 이웃집 언니. 네. 어우,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네. 네. 그렇군요. 언니 맞죠? 그렇죠. 마녀는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아세요? 본인은? 저 100살 이후로 안 세가지고. 그렇죠. 마녀한테는 나이가 100살 이하는 그냥 나이도 아니에요. 기억이 네. 안 나요. 언제 그럼요. 예. 네. 마녀가 오래 살면서도 항상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또 불에 태워요. 그러면 그 젊음을 본인이 가지는 그런 또 주술을 배우는데 본인이 그동안 몇 명을 태웠어요. 갑자기 본인의 젊음이 옆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 확 드세요? 아니요. 아, 안 드세요? 아우, 마녀를 물러본다 이거네요. 아, 참. 그거 물러보지 마세요. 무서워요, 이 마녀. 박수는 저보다 훨씬 어리신 거 아시죠? 아, 그럼요. 그럼요. 이 마녀의 본 모습, 그 왕자의 게임에 보면요. 마녀가 아주 이렇게 있다가 이제 자러 갈 때 본 모습으로 샥 바뀌어요. 제가 화장 지운을 입고 밤에 그거랑 똑같네. 똑같아요. 오. 유행가 가세. 밤이면 밤마다 허물을 벗네. 뭐 이런 거. 아, 박수님 지금 이거 사연 좀 미루려고 자꾸 딴소리 하시는 것 같은데. 아, 무슨 사연인데요? 지금 박수님에게 저 한소리 하려고 누가 사연을 보냈어요. 아, 저한테요? 네. 무슨 사연인데요, 대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보냅니다. 저는 박사님의 개인 상담을 듣고 특히 WPI를 알게 돼서 그동안 제 인생과 제 삶의 문제를 조금 파악하게 된 M자형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개인 상담은 물론이고 사회 문제나 현상에 대한 박사님의 설명과 해안은 정말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들으면서 맞다 맞아 하게 되거든요. 최근 미투 관련 논란에 대한 박사님의 설명이나 안희정, 정봉주 등의 인물 분석들은 그동안 내가 정말 눈을 감고 살았구나 하는 기분이었답니다. 미투를 약자들의 절규이고 그 절규에 우리 함께 뭉쳐 학대와 핍박을 거부하고 사회의 부조리를 막자는데 노력하자는 말이나 기사를 접하면서 이건 뭐지?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 이상해 라는 생각요. 맞는 듯한데 뭔가 찝찝하고 답답하달까? 그냥 그랬어요. 그런데 박사님의 이런 이슈들에 대한 인물 분석은 제 불편한 느낌을 말끔히 해소시켜주셨어요.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이 오해하고 속상해했다는 문자메시지를 소개한 지난 방송을 접하니 조금 화가 났어요. 아니, 사람들이 박사님의 말을 이해 못하고 거부하거나 원망하는 것을 박사님은 충분히 예상하고 그렇게 말했나 하는 의문까지 들었어요. 왜 박사님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원인이다 라는 식의 분석만 하시나요? 그렇게 하시면 아무리 그 말씀이 나중에 맞고 정확한 분석이라고 해도 대중들은 인정을 하기는커녕 박사님을 더 미워하게 된다는 것을 모르시나요? 당신이 마녀사냥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인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정말 궁금해요. 심리학 박사고 상담도 하시는 분이 이걸 모를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박사님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개인 상담에서 로맨티스트들에게 상담할 때에는 무엇보다 일단 네 말이 맞다 맞다 하는 공감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박사님은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 듯해요. 특히 박사님 상담은 마치 야단치는 듯하고 또 때로는 무섭기도 해요. 패널들을 무시할 뿐 아니라 너무 혼내시기도 하고요. 상담은 무엇보다 사연을 보내는 사람의 마음을 일단 위로하고 시사 이슈를 다루는 경우에도 무엇보다 피해자를 위로하고 가해자에 대한 분노에 공감해 주셔야 하지 않나요? 박사님은 정봉주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도 피해자나 정봉주 씨 누구를 옹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각자 주장에 대한 상황 묘사만 하시니 듣다 보면 박사님이 더 미워지기도 해요. 분석이 놀랍긴 하지만 그래도 피해자를 옹호하고 가해자를 더 야단치셔야 할 것 같은데 억울하고 또 안타까운 피해자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이 먼저 아닌가요? 가해자, 피해자 구도를 무시하고 모두를 욕하는 상황이 박사님 상담인 듯해요. 적어도 상담이라면 피해자를 위로해 주시고 가해자를 욕해 주셔야지. 둘 다를 욕하듯이 분석만 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특별한 능력에는 특별한 책임이 따른다는 영화 대사가 있어요. 사회 문제의 핵심이 너무 뻔히 보이시는 그 능력이 잘 이해가 되도록 하는 것도 박사님의 몫이 아닐까요?
저는 더 세상이 빛이 되는 황심소, 황상민 박사님이 되기를 바라고 응원합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아주 저를 이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아주 놀라운 사연이네요. 저좀 공감이 많이, 이분한테 공감이 많이 되는데요. 아, 그래요? 어떤 측면에서 그래도 공감을? 패널들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아, 패널들을 야단친다. 근데 전 사실 전 패널을 야단쳐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준희님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왜요? 살아있는 준희님이 지금 아니 살아있는 정인 본인은 야단을 안 맞았어요? 저는 둘리님에 비하면 조금 아 그렇군요. 덜 맞았죠. 어쨌든 간에 본인도 야단 맞은 적이 있다 이거예요? 야단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맞은 야단은 야단이 팩트 아니고 팩트 폭격도 폭격이잖아요. 팩트 폭격. 내가 여기서 그러면 상담을 할 때 팩트를 왜곡하라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럼 뭐야 대체? 근데 이분 사연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훌륭한 지적을 했다. 근데 인정하신다. 그럼요. 근데 많은 오해가 있구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가슴이 참 더 아프다. 내가 어떻게 해줘야 이 황심소가 사람들한테 공감이 더 되고 공유가 될 수 있을까? 사실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박사님도 사실 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이분도 굉장히 이해가 가요. 지금 뭐 병주고 약주인데. 아니 그게 아니고 저도 약간 따님한테 상담을 받았을 때 네. 저도 처음에 좀 이분 좀 잔인하시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상담을 받을 때 잔인하게 내가 칼로 뭐 팍팍 찌르고 그랬어요? 그냥 제가 아픈 곳을 저도 박사님한테 개인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네. 저는 솔직히 잘 못 느꼈는데 그렇죠. 아 근데 그러니까 지가 찔려놓고 사람들은 다 내가 찔렀대. 제가 듣기 싫은 말을 하시니까 찔린 거죠. 제가 저는 사람들이 원하는 분석은 뭘지 궁금하더라고요. 아까 이 사람들은 분석보다는 상담하면 자기 이야기에 대해서 뭐든지 간에 위로와 이 위안이 되고 격려를 무조건 해줘야 된다 라는 그런 통념을 가지고 있고 또 그냥 상담하면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믿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 상담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는 것 자체가 뭐 틀렸다, 나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상담하시는 경우에 진짜 문제가 뭐고 또 그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 것인가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상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해줄 수 있는 건 그냥 그 말을 그냥 들어주고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거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럼 그 상담자는 진짜 프로페셔널한 전문적인 상담자인가 아니면 상담을 흉내내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던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이제 상담을 할 때 그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파악을 해나가려면 뭐 세션을 한 번 정도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10번, 20번, 뭐 1년, 2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특히 이제 뭐 대부분 사람들이 상담하면 알고 있는 게 그 내담자의 어린 시절의 경험, 가족 내에서의 갈등, 트라우마 이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묻고 또 그게 마치 상담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프로이드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인간의 마음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의 단순한 방법을 알려준 건데 그 이후에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나 또 그 능력들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무작정 뭐 이야기하는 거 들어주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그 외에는 못하니까 이제 상담하면 그냥 들어주고 위로해 주는 거 아닌가요? 저 문제를 그렇게 샅샅이 분석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접근하면 그거는 상처에 소금 뿌리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의 항변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근데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뭐 전혀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 일부는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상당히 지금 급하게 당장 자기 문제를 파악하고 당장 해법을 찾는
그런 절박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위로도 필요하지만은 위로는 징글징글할 정도로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거에 이미 중독된 상황이 있어가지고 또 다른 위로와 위안은 거의 이 내가 힘들 때 마치 마리아나 피우고 마약 주사 맞고 너무 즐거워요 좋아요 그 사람이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진정으로 제대로 된 상담가라면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는 능력이 된다면 훨씬 더 빨리 그 사람 스스로가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하고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상담의 길이죠. 그것도 분명히 맞는데 그래도 시사 상담 하실 때 보면은 이제 뭐 미투 관련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제 피해자나 가해자 이 그 구도 안에서 한쪽 편을 조금씩 들어준 피해자를 조금씩 위로해 주면서 이야기를 하셨으면 조금 더 공감대를 더 많이 사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심리보다는 시사 평론을 할 때 가장 평하기 좋은 거는 피해자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척하고 가해자를 마치 단죄하고 욕하면 선 악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악이라는 사람들 막 난리치면 본인이 군위도 올라가고 멋있는 사람이라는 그리고 이 가해자 피해자 구도에서 피해자한테 막 뭔가 멋있는 이야기를 해주고 위로해주면 그게 사건을 제대로 아는 것처럼 또 설명을 한 것처럼 하는 아주 뚜렷한 프레임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그런 사건이 되면 다 멘붕 상태를 그럴 줄 몰랐어요. 그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시사 이슈인 경우도 많아요. 그 박사님은 그런 가치 판단을 내리지 않고 그냥 정말 그 사건만 중립적으로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 피해자 그럴 때요. 그걸 가치 판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선악 구도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가치 판단이 아니라 몰 가치적인 몰아가는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가치라는 건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가치를 지향하는가, 예를 들면 개인의 권리를 추구하는가, 자유를 추구하는가, 아니면 복종을 추구하는가 라는 측면에서의 가치가 분명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시사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상당히 몰가치적인 선악의 구도에서 거의 교회에서 목사님이 무조건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죄를 지었으니까 빨리 죄를 사하고 빨리 헌금 바쳐! 이런 식의 구도로서 이야기하는 게 시사 평론이거나 시사 심리 분석인데 그건 아니에요! 라는 입장에서 이 가해자 피해자의 구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저는 가장 꺼려해요. 그리고 재밌는 건요 피해자를 격려하고 지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 피해자는 심리는 뭘까? 가해자는 진짜 나쁜 놈일까? 또 그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가 아닌 인간으로서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시사 심리를 분석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통념적이거나 편견적인 걸 벗어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있는 그대로 보자. 사실은 이전에 그게 왜 그러냐. 저 이 사연 주신 분이 참 안타깝게도 심리에 대해서 아는 듯하고 상담에 대해서 아는 척하지만은 아주 어설프시게 아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어떤 부분이 그래요? 왜 그러냐면 로맨티스와 상담할 때는 무엇보다 일단 이 말이 맞다고 공감하는 게 중요하고 또 그러면서 때때로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공감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믿는 통념에 따라서 상담을 하면 쉽죠. 그렇지만은 그거는 이 과학자로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사실인가를 추구하고 그걸 해서 어떤 것이 진짜 우리가 인간의 심리에 좀 더 과학적으로 다가가는가 라는 과학자로서의 상담가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거는 거의 사람을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가 아니면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가 라고 할 때 우리가 천동설, 지동설을 주장할 때 지동설을 주장하는 과학자는 거의 화형에 당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그럴 때 그래도 니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지구는 여전히 오늘도 태양 주위를 돈다 라는 그게 진리를 나아가는 과학자의 태도고, 그리고 너가 너의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더라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서운하게 여기고 하더라도, 그래서 너가 가슴이 조금 아프더라도 그거는 뭐 내가 너를 두들겨 패는 것도 아니고 내가 칼로 찔러서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본인이 찔리는 게 많은데 그래서 아픈 거잖아. 정확하게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 자기 문제를 제대로 직면하고 해결하려면요, 자기 문제는 바로 자기 자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인정해야 되지. 부모 탓이다, 대통령 탓이다, 나라 탓이다, 사회 탓이다. 정봉주 씨 같은 경우에 본인은 무슨 탓으로 돌렸어요? 본인이 그 호텔에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한 건 무슨 탓, 누구 탓으로 돌렸어요? 그 폭로한 여자 탓으로 돌렸어요? 아니면 본인 머리 탓으로 돌렸어요? 본인 머리 탓도 안 했어요. 그냥 알 수 없는 마녀가 마법을 써서 제가 그 간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신용카드 기록이 있는 걸 보니까, 야 세상에, 탓을 하다가 한 교수 그럴 수 있어? 너가 박사님 다시 정봉주 교수로 가시면 안 돼요. 지금 박사님이 혼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니 내가 왜 혼이 나요? 지금 정봉주 씨가 가해자예요, 피해자예요? 좀 어렵죠. 뭐라고 하나로의 그 계약.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바로 처음에는 정봉주 씨가 그 젊은 아가씨를 거의 추행하다시피 했다. 마치 정봉주 씨가 가해자고 저거 젊은 아가씨가 피해자, 미투 사태에서 그렇게 됐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가 쇼를 바꾸는, 그 젊은 아가씨는 정봉주 씨가 서울시장으로 출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치 공작을 일하느라 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서울 바꿀 때 이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상황이 벌어지고 마지막에 다시 그 구도가 착 바뀌어가지고 정봉주 씨는 본인이 이제 피해자가 됐어. 누구한테 피해자요? 황모 박사한테. 너 속에 있는 너를 보고 이야기를 해. 뭐 이런 식의 문자 테러를 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을 때 황심소 듣는 분들이 나를 공감했을까요? 댓글 완전히 전국구 청취자분들까지 다 몰려와가지고 나를 죽일 놈으로 만드는 그 상황까지 벌어졌을 때 대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그때그때 달라진다면 그게 얼마나 당신 자신을 속이고 많은 사람을 속게 만드는 그 상황인데, 그거를 제대로 보세요. 그리고 그거에 우리 말리지 맙시다 라고 하는 저희 상담이 문제라고 이 주장하시는 이분의 기본 논리가 얼마나 웃겨요. 그래, 여러분들이 저를 공격하시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부터 태양이 지구를 주위를 돈다 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네, 그래도 이분이 또 원하셨던 거는 그 박사님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정서를 연구하셨을 때, 예, 리얼과 로맨티스트가 많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송을 또 듣는 분들도 그런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들었다면 네, 반응이 어떨지 알 텐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인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한번 짚어주죠. 네. 그런데 리얼과 로맨이요, 그래도 자기를 있는 그대로 직면하지 않고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분노, 화날까요? 그거를 짚어주는 사람한테 화를 내고 공격적인 행동을 해요. 그렇지만 뭐 그거는 나는 감수하겠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분노하고 공격하는 리얼과 로맨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다 좀비가 돼요. 좀비가. 그래서 이 세상이 좀비 세상이 돼요. 저 그때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 특히 시사 관련된, 정치 관련된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 굉장히 감정적인 게 많거든요. 뭐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뭐 살해하거나 혹은 뭐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한 거나 이런 기사가 있으면 무조건 뭐 사형해라. 그렇죠. 저런 사람들 죽여라. 뭐 북으로 보내라. 뭐 니나 가라.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전 솔직히 그런 반응이 저는 솔직히 무서웠거든요. 그럼요. 여론 재판하듯이 먼저 난리를 치고 또 본인이 거기에 부응하다가 본인이 완전히 독박 쓰듯이 쪽박 쓰는 그런데 지가 쪽박 깨지놓고 내보고 깼다고 하는 그런 황당한 또 뒤집어치기, 뒤집어쓰기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상담을 해주실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공감해주시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주시는 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더 공감대를 넓히고 또 이렇게 박사님의 메시지를 더 전달을 할 수 있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본인의 통념적이고 무식한 이야기인지 아세요? 일반 사람들한테 좀 더 효율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다. 그런데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도 없고 그리고 효율적이고 공감하는 방법이라는 거는 본인이 그냥 그때그때 대중이 듣고 싶은 이야기, 믿고 싶은 이야기에 부응해준다라는 뜻이 돼버리거든요. 아니, 그러면. 박사님 하시는 메시지는 있고 분명히 있고 네. 그냥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챙겨주면서 하는 건 하라는 이야기죠. 내가 안 챙겨줘요? 항상 네. 내가 충분히 챙겨주지를 못했나? 어떻게 보면 말을 너무 좀 직설적으로 하신 표현에 대한 얘기 뭐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면 제가 분명하게 찍을 거 찍고 자를 거 자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항심술을 듣는 맛이라고 하시는 그분들은 어떡하라고요? 그분들을 버리란 말인가요? 안 돼, 작사님이 좀 더 사랑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리는 질문이었어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내가 사는 거라면 내가 연예인이 되지 왜 심리상담을 하는 사람으로 또는 왜 학자로, 왜 교수로 지내려고 했을까요? 나의 욕망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내가 상담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리고 그것이 가장 맞다라고 믿는 나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에 기초한 일을 할 뿐이지 뭐 상담이 뭔지 그냥 막연히 알고 본인이 아주 조금 아는 그 틀 상담은 이래야 된다라는 거를 거의 아주 다양한 많은 분들의 사연에 끼워 맞춰가지고 그게 하는 게 상담이라고 믿는 분들 그거에 맞춰서 내가 상담을 하면 나는 내 나름대로의 전문성과 내 나름대로의 경험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상담을 하지 말고 도구나 카우나 다 하는 상담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죠. 날 보고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황 박사님은 이 황심술을 개인 상담이든 시사 심리 분석이든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상담 황상민만이 할 수 있는 상담 그렇죠. 황상민이 가장 잘하는 상담 그러면서 황상민의 특성이나 능력이 가장 잘 부각되는 방식으로 상담을 하는 거지. 그거를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은 안타깝다고 표현하는데 우리 사는 게 다 안타까워요. 부처님은 그래서 생로병사를 이야기한 거고 예수님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는 그런 존재 아 예수님은 이야기는 안 했구나. 근데 참 신기해요. 인간이 원죄가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재밌는 거는 갓 태어난 아이는 어떤 인간들보다 많은 이 훨씬 순수하고 깨끗하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이 어린 영혼만큼 깨끗한 마음을 가졌다면 너희들은 천국에 갈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죄를 이야기 안 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은 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었다. 그거는 아담과 이브가 지은 죄를 너희들이 지금 다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그건 놀라운 비즈니스 전략이거든요. 목사님이 비즈니스 전략을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럼 목사님들은 싫어하는데 제가 그걸 꼭 여기서 언급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마세요.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를 통해 가지고 그게 실제로는 정확하지도 않은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이슬람 뭐
너희들이 테러리스트가 되면 뭐 천국에서 너를 기다리는 일곱 명의 뭐 아가씨가 있을 거다, 처녀가 있을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인간을 현혹시킬 때 심리학자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하지 말라며? 아니요.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그냥 저희 박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질문이었어요. 뭐예요? 하라고 그랬다가 하지 말라고 그랬다가 저도 모르겠어요. 그게 전형적으로 애기의 경우 부모가 이 아이를 키울 때요. 너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 그래놓고 애가 정직하고 바른 행동을 하는데 부모 얼굴 표정이 이 멍청한 녀석아 그건 말한다고 네가 꼭 그렇게 따라야 되냐, 좀 약삭빠르게 살아 라는 얼굴 표정을 볼 때 아이는 부모가 겉으로 이야기하는 메시지와 실제의 진심 사이의 갭을 하면 조금씩 조금씩 그거에 물들어가면요 거의 돌아버리는 정신병적인 심리 상태로 가게 돼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보이는 일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돌아버리죠. 그렇죠. 그거를 이 심리학자가 두고 봐야 돼요, 안 돼요? 모든 국민들이 지금 돌아버리는 상황으로 갈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 좀비가 되고 돌아버리세요. 그냥 좀비가 되는 걸 저는 위로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 사람이 지금 한 입으로 두 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사연을 보면 듣다 보면 박사님이 더 미워지기도 해요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애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요. 본인이 좀비가 되려고 하는데 왜 저가 좀비가 되는 거를 막으십니까?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영화 매트릭스 보지 않았어요? 매트릭스에서 빨간 약을 먹으면 알게 되잖아요. 네. 그게 기계가 만들어진 이 기계 세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레오처럼 레오 저 세례명이 레오예요. 거기 나오는 사람 레오예요. 그 원을 뒤집어서 그 원에서 따온 거라고 했거든요. 네오나 레오나 뭐 그게 그거지. 이유가 리얼차인데요. 따지지 말아요. 지금 박사님이랑 갖다 달라고 레오라고 같이 그러려고 했는데 아, 다른 사람이 나 이 사기술이 역시 안 먹혀. 나는 사기치면 안 돼. 네, 어쨌든 네. 중요한 거는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다 네오처럼 진실을 아는 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수용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거기 요원들 중에 한 사람은 에이전트하고 결탁을 하잖아요. 나는 이게 기름덩어리라도 내 눈에는 스테이크라고 믿고 나는 그걸 먹을래. 그게 편하니까. 그렇죠. 그게 편하니까. 지금 저한테 이 공격적인 이런 표현을 하고 미워요! 이러는 거는 내가 그냥 편하고 익숙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 왜 불편한 이야기를 하시나요? 나를 불편하게 만드시나요? 나는 차라리 편하게 노예로 살고 싶고 그냥 좀비가 되고 싶어요. 내가 좀비를 편하게 좀비를 되는 거를 박사님은 그걸 못 보신단 말이에요. 결국 피해는 다시 자기한테 돌아왔잖아요. 박근혜 그렇죠. 때도 그랬고 이명박 때도 그랬던 것처럼. 네. 그거를... 분명히 박사님은 박근혜가 꼭두각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람들한테. 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자신의 네, 믿음 있잖아요. 뭐 정치든 뭐든 그 믿음이 자꾸 흔들리다 보니까 이런 반응이 올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응이 뭐 올 수도 있고요. 뭐 맞는지 틀리는지 그렇죠. 생각하고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생각하려면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박사님 그걸 대신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대신 해주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본인이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게 만드니까 내가 왜 아픈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아프게 만드는 인간은 쟤 때문이야. 쟤를 죽여버려. 이 반응이 지금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의 심리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럴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 너는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괜히 다른 사람 머리 아프게 만드냐. 그래가지고 네가 얻는 게 뭐냐? 돈을 더 버냐? 네가 잘 사냐? 네가 한 자리 하냐? 멍청한 놈. 지가 똑똑한 줄 알았더니 멍청한 짓은 골라서 하네. 그럴 때
내가 뭐 돈 바라고 이걸 하는 것도 아니고 자리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알 때 나도 좀비가 안 되고 나도 노예의 삶이 아니고 내가 깨어나는 거. 네오가 매트릭스에서 지가 뭐 이 선장 되려고 쫓아가요? 뭔지 알고 싶은 거예요. 단지 알고 싶은 거예요. 알아야지. 알아야지. 그게 이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마음이고 뭐가 사실인지 뭐가 진리인지를 알고 싶은 마음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믿고 싶은 게 사실이라고 알려고 하고 차라리 그게 깨지지 말았으면 하는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과학자들은 과학자가 되는 게 숙명이네요. 과학자이면서 과학자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 상당히 오래간만에 멋진 표현을 쓰시네요. 과학자는 과학자인가? 모두들 믿고 있는 것이 바뀌거나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갈등이나 또는 혼란을 겪고 그거를 스스로 정리할 수 없으니까 정서적인 혼란이 오고 그걸 알지 못할 때 인간이 보이는 가장 1차적인 반응은 공격성이에요.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당신이 표출하는 분노는 조금은 합당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마치 자기 자신이 존재가 부정된 것 같은 그래서 태극기 부대가 나오고 하는 그런 분들 본인들이 그걸 옳다고 믿는데 그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막연히 쫓아왔던 무엇이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것을 느낄 때 오는 좌절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시사 이슈에서 훨씬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대세가 변화하는 지점에서 거의 마치 지진이나 태풍이 온 것 같은 천재지변이 오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데 그게 이제 뭐 503 알고 봤더니 박정희의 딸이기도 하지만은 최순실의 꼭두각시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박근혜가 아니라 최순실이 대통령 노릇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상황. 뭐 MB가 잘 살게 한 그런 대한민국이 아니라 본인이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우리가 믿는 그런 거 있잖아요. 부잣집 광이 인심 난다더라. 그런데 MB는 부자면서도 아주 인심이 없더라. 뭐 이제 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차원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미리 알려주거나 또 그걸 지적을 했으면 너는 왜 지적질이냐 이런 식으로 저를 공격할 때는 그리고 또 더 웃긴 건 너가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니 상담을 얼마나 부드럽게 제가 상담하는데요. 아 본인은 돈을 내고도 상담을 받았는데 왜 그러면 이 충분히 위로를 안 해줬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두 분은 위로를 받는 상담을 원하는 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그렇죠. 두 분은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답을 원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분명히 알려주는 거. 위로 많이 됐어요. 아 그래도 위로가 됐어요? 네. 위로는 아니었고요. 근데 그냥 네. 그건 어쩔 수 없이 제가 아파야 아프고 지나가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본인은 기본적으로 위로하는 사람을 아주 우습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내가 우스워 보여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내가 아무한테나 야단을 안 해요. 그게 예수님도 이야기했거든요.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맞춤 상담. 그렇죠. 그게 황심소의 상담이나 제가 하는 상담의 에센스예요. 그래서 누구한테나 뻔한 상담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해서도 안 된다. 그거는 그 사람이 상담가로서의 기본적인 능력이 안 됐다는 것을 알려줄 뿐이다. 저도 사실 박사님 뵙기 전에 정말 별의 별 상담사들 뭐 저 심지어 최면도 해보고 네. 별의 별 사람들 다 만나봤는데 뭐 별거 다 해봤어요. 애니어그램 뭐 등등 그랬는데 다 뻔한 얘기만 하고 앞으로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제대로 해주신 분이 없어서 그냥 제 과거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하고 계속 전 울고 그러고 그냥 끝났거든요 항상. 그렇죠. 근데 WPI 상담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뭐 과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현재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하는 데 있어 나에게서 어떤 일이 작동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의 나의 심리 상태와 나의 특성을 가지고 분명하게 알려줄 때 그때 우리는 스스로 자기가 만든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 같고 해방의 기쁨을 느끼고 더 이상 내가 좀비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자기 만족과 충만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셨어요? 네. 이분 사연 잘 이해가 되도록 책임감도 내 몫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저 몫이 아니에요. 이해는 당신이 하셔야 되고 그거를 잘하는 건 당신의 책임이요. 당신의 삶을 내한테 덤프시키는 게 상담이 아니에요. 그 박사님 알려주는 것까지가 박사님의 몫인 거고. 그렇죠. 그거를 기쁘게 받아들이면 그건 당신의 몫이고 슬프게 받아들이는 것도 당신의 몫이고 상담은 당신의 인생을 상담가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가 되셨어요? 네. 이분 사연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한 것 같아요. 네. 이분 까인 것 같지 않을까요? 네, 뭐 그게 어쩔 수 없죠. 뭐 이분이 받아들이기 나름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 나오신 분 누구세요? 이웃집 아니었습니다. 네, 네, 아니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황심소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심소가 여러분에게 삶의 고민과 궁금증에 대한 해결책을 공유하고 나를 아는 과정을 함께하고 끝까지 사회와 권력자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황심소 후원 계좌 번호는 231-910-016-51404 하나은행입니다. 팟빵 후원이 아닌 꼭 황심소 후원 계좌를 이용해 주세요. 황심소는 팟빵과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으며 월, 수, 금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황심소의 모든 소식은 팟빵 공지와 광고, 네이버 카페 공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